자, 오늘의 민박집 손님은 여러분의 심이 아니고 저의 심이 지금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아까부터 와서 지금 옥상 텐트로 가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저기서. 그 심이 누구냐? 이제 좀 깨울 때가 된것 같은데 깨울까요? 일어나 슈. 아, 왜 보이네? 민박객 탐비. 제심 중에 탐비라는 심이 놀러 왔어요. 탐비는 제가 예전에 플레이했던 고독한 출판사라는 시리즈에 나왔던 심이고, 지금은 그 출판사의 사장으로 있는 아주 멋지고 깜찍한 심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서 약간 어떤 추억이 있는 이 마을로 놀러 왔는데, 이제 마을에 민박집이 생겼다고 해서 여기 묵게 된 거죠. 일단 깨웁시다. 아가씨, 일어나슈. 좀 이따 깨워달라며. 아우, 도시에서 얼마나 바쁘면. 직전까지 일을 하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오자마자 잠을 자요. 아유, 피곤한가 보네. 이제 그만 일어나슈. 왜 빨개졌지? 무례한 기상. 절대 게으른 심을 깨우지 마세요. 절대로. 아, 피곤한데 깨워서 좀 화가 났구나. 아, 지금 근데 표정은 숨기고 있네. 이렇게 화가 났는데도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아니네. 좀 짜증이 났네. 이거 또 들어가네요? 화나서 들어간 건가? 그래요. 그러면 좀더 쉬슈. 아유, 건들지 말아야지. 우리 민박집 손님들이 여기 쉬러 온 건데, 제가 뭐 이렇게 억지로 계속 깨울 순 없죠. 아, 뭐 어디 갈데 있다더니 깨워달라더니. 그리고 꽃바심은 갑자기 여기로 가는데. 방명록에 그림을 붙였어요. 안개. 너무 예쁘다. 우리 민박객분들이 아무것도 안 남겨줘가지고 보다 못해서 이제 주인이 직접 남겼습니다. 안개. 너무 예쁜데? 이거 여기 붙여놓을까, 이렇게? 그림도 너무 꽃바심 같은 거 그려놨다. 예쁘죠? 진짜 예뻐. 바둑이. 아, 바둑이 밥 먹어? 밥이 많네. 그래도 혹시나 배고플까봐 여기도 채워줘야겠다. 바둑이 밥 먹어. 많이 먹어. 내려왔다. 일어나, 슈. 탐비는 일어나자마자 뭘 할까요? 아, 손을 씻어요. 깔끔하게. 그래, 손 씻는 습관 너무 좋죠. 핀치윽에서 품평회가? 아,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햄포드온 베이글의 시장이 약간 꽃바심 같은 역할 아니에요? 꽃바심도 우리 마을 이장인데? 그냥 제 맘대로 지금 이장이거든요? 아유, 근데 이 마을 이장은 이렇게 매주 무슨 품평회 열고, 대회 열고, 막 리본도 주고, 마을을 위해서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젊은이들도 여기 사는데 사기 충전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 마을도 뭐 이런 거좀 할까? 나는 낚시 대회를 열고 싶은데? 제가 원래도 막 낚시를 몇 등으로 잡나 이런 거막 시합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야겠네. 우리 민박집에 외부인들이 오면은 이렇게 종종 낚시 대회를 열어야겠어요. 너무 좋은데? 질수 없지. 나 자극됐어. 여기 멀리 있는 또 다른 시골 마을에 이런 대회를 보고 자극이 됐어요. 아유, 아가씨 근데 잘 잤어요? 우리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알아가기. 나한테 말 걸러 오고 있었네. 자, 오늘의 유일한 민박객 탐비와 대화를 해봅니다. 뭐라고 싶은지. 오늘은 한 명밖에 없어서 저도 좀 여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반가워요. 날씨 좋은데 뭐 하고 싶어요? 물어보자. 할머니, 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사실. 이 마을에 무슨 밭이 있지 않아요? 그죠? 이제 제 시리즈 고독한 출판사를 보셨다면 여러분 아실 텐데, 탐비한테는 이 마을이 좀 추억이 많은 마을입니다. 예전에 출판사에서 그냥 직원일 때 바로 이 마을에 있는 바로 이 밭에서 회사 주말 농장을 왔었거든요. 주말이 되면 여기 와서 딸기를 키웠었어. 회사가 좀 빨리 돈을 벌어야 돼서 약간 부수입으로 딸기를 키워서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탐비는 사실 이번 여름휴가 때 그때 기억을 좀 되새기면서 초심도 찾고 그러려고 이렇게 혼자 민박집으로 휴가로 온 겁니다. 할머니, 저 거기 가고 싶어요. 아직도 거기 딸기 있어요? 아니, 거기 딸기는 없고 지금 오늘 5일장이 섰을 텐데. 아, 그러면 오늘 거기 가서 저녁을 먹으면 되겠다. 지금 가볼까요, 그럼? 시간이 거의 저녁인데 지금 가자. 탐비랑 갑니다. 동네 밭. 여기가 이제 탐비가 예전에 회사 주말 농장을 했던 부지인데, 밭이 가끔은 이렇게 시장도 되고 그러는 부지가 됐죠. 저는 이 부지 특성이 너무 좋아요. 이 공동체 부지 특성이 막 시장도 됐다가 정원도 됐다가 한 부지를 여러 가지로 쓸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반짝이네? 지금 투표 기간인가?
근린정책 투표하기. 또 제가 이장으로서 이런 거 신경 안 쓸 수 없죠. 한동안 너무 신경을 안 썼어. 투표할 게 뭐가 있나 잠깐 볼게요, 탐비 씨. 지금 녹색 정원 자급자족 청정 에너지 이거 돼 있는데 하나 더 할 수 있다. 야, 저 영향력 포인트가 2000이 넘어요? 나 뭐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거 할까? 미식가 대동단결. 이웃 여러분, 요리를 시작합시다. 세상에는 유기농, 비유기농, 가정재배, 무료식자재 등의 옵션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민박집 하면서 요리를 많이 하니까 이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이거를 근데 아유, 우리 동네 이렇게 투표율이 낮아? 아유, 저라도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됐다. 아, 그리고 공동체 공간도 이제 5일장이 끝나면 딴 거 해야 되니까 이 다음에는 공동체 정원, 다음엔 밭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치트로 안 바뀌어도 저절로 바뀌어 있겠죠? 다음엔 정원이었으면 좋겠어. 이장으로서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탐비씨는 어딨죠? 아, 이제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어? 참바다씨! 안녕하쇼 참바다씨. 어? 참바다씨가 지금 상인으로 돼 있는데? 아, 우리 시장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만들어간 공간이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건 갖고 와서 팔아요. 오늘은 참바다씨도 뭐 갖고 와서 팔 건가 봐요. 뭘 파나 보자. 할머니 뭐 하세요? 아우, 탐비씨도 투표하면 좋은데 외부인이라 안 되네요. 아우, 강아지 데리고 올걸. 바둑이 데리고 올걸. 아니, 근데 탐비씨 여기서 무슨 추억이 있다더니 둘러보세요. 아, 여기서 딸기를 키웠었는데 딸기 좀 심게 해줄까? 옛날 추억 생각나게? 뭔가 민박집 손님 맞춤으로 추억을 되새기게 해주고 싶은데 딸기가 없는데? 딸기 씨앗하는 사람 없나? 여기 씨앗판다. 과일... 농부용 꽃과 과일? 이거 사면 있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사보자. 민박집, 민박객, 맞춤 서비스. 자, 꽃과 과일 이거 샀고 농부용 꽃과 과일 한번 열어볼게요. 제발 딸기 있어라. 아, 딸기 없다. 사과 있다. 아, 꽃이랑 사과만 있어요. 아, 할머니. 저 벌레가 싫어요. 할머니, 제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 벌레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싫진 않아요. 살아있는 벌레는 싫고 지금은 약간 귀뚜라미 팝콘 정도, 뭐 죽어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정도? 시골에 벌레는 여전히 많네요, 할머니. 아, 근데 딸기가 없어요. 딸기가 없고 또 씨앗하는 사람 없나? 양초만 많아요. 탐비씨, 우리 뭐라도 먹고 할까요? 지금 식당이 두 군데가 다 열려있어. 여기는 뭘 파냐면 여기는 파워 음식 메뉴, 이쪽은 매콤한 인생 메뉴 이거 파는데 뭐를 먹을까? 우리가 오늘 좀 늦게까지 놀 것 같으니까 파워 음식 메뉴를 하자. 이게 그 뜻인진 모르겠지만 고에너지 단백질 요리? 이거 먹자. 이거 하나씩 먹읍시다. 음식 주문하기. 어머, 근데 탐비가 왜 이렇게, 아, 여기 시장이 너무 낭만적이에요. 여기서 왠지 운명의 상대를 만날 것도 같아. 아, 탐비 연애하고 싶은가? 탐비씨? 하지만 시골에 정착할 게 아니라면 그런 인연은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러 갑니다. 저 고에너지 단백질 요리 하나씩 주세요. 맛있겠다. 이게 고에너지 단백질 요리예요. 달걀이랑 고기. 여기 앉아서 먹을까요? 여기는 사람들이 좀 다 같이 이렇게 섞여서 앉아야 돼요. 일로 오세요, 탐비씨. 여기 앉아서 먹읍시다. 아니, 요즘에 이렇게 모자가 유행인가? 다 이거 쓰고 있네? 잠깐만! 탐비씨, 저거 보세요! 아니, 여기서 예전에 고독한 출판사도 딸기 신고 할 때 저 큰 달을 배경으로 이렇게 앉아서 같이 모닥불에 둘러앉아 뭘 구워먹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탐비씨한테 딸기의 추억은 못해줘도 그건 해줄 수 있겠다. 제가 모닥불이 있어요. 여기서 같이 뭐라도 구워 먹어볼까요? 탐비는 여기 온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어. 자, 그리고 탐비가 꽃바심한테 어떤 낚시 정보를 들었어요. 아, 여기서 테트라가 잡혀요? 아유, 그래요. 여기선 테트라가 미끼도 없이 잡힌답니다. 그럼 할머니 이따가 낚시도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땐 원예밖에 안 해봤어요. 딸기 키우는 것밖에 안 해봤어. 낚시도 해보고 싶어요. 야, 근데 다리 진짜 크다. 야, 오로라까지.
밤하늘이 너무 예뻐요. 텀빛이 이것 좀 보세요. 우리 하늘 좀 보자, 여기 누워서. 함께 구름 보자고 하기. 아직도 구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거 같이 봐요. 아유, 여기 눕고. 아, 저는 할머니. 여기가 제 이불 같아요. 예전에도 여기서 종종 잤었거든요. 여기 하늘은 여전하네요. 탐비의 저 벅차오르는 표정. 가끔 도시에서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면 초심을 잊기도 해요. 어우, 저기 별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요. 저기 있던 별도 예전에 봤던 별인데 아직 그 자리에 있네요. 근데 시장이 참... 여기 사람들은 이거 훔쳐갈 거 걱정도 안 되나 봐. 그냥 다 서로 믿고 있나 봐.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가고 오지도 않아, 심지어. 물건 놓고 그냥 집에 가 있나 봐. 우와, 저 탐비랑 좋은 친구 됐어요.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나 봐요. 일이 참 힘들거슈. 한창 바쁠 때지. 아유, 이제 일어납시다. 그리고 탐비랑 요거 불 피워가지고 뭐 좀 한번 구워 먹어볼까요? 탐비씨, 여기서 이런 거 먹어봤다면서요? 오이라고 부르기. 어? 찬바다씨도 같이 먹을까요? 찬바다씨는 참 뭐 팔러 온 거야? 자, 일단 다 모였고 여기서 굽기. 마시멜로 하나씩 먹는 게 어떨까? 마시멜로. 아유, 출판사 사장이래요. 오늘 오신 민박기 분이. 우리 집에 이런 분도 와요. 자, 마시멜로. 어? 찬바다씨. 아, 저는 마시멜로 안 먹거든요. 그리고 저 장사를 마저 해야 돼서요. 어, 저기다가 또 탄산음료를 올려놨네? 어, 마시멜로 탔다. 할머니, 마시멜로 맛있어요. 어, 탐비씨 근데 목은 안 말라요? 찬바다씨가 음료 파는데 저거 사줄까? 어, 뭘 먹으면 좋을까? 이게 음료마다 또 먹으면 무드렛이 달라지는 그런 음료라서 근데 이 색깔로 판단을 해야 돼. 스티커를 보고. 어? 이건 딸기 음료인가? 아니, 아쉬운 대로 그럼 딸기 음료 사줘야겠다. 아, 유혹적인 탄산수네요? 우리 지금도 충분히 관능적인데? 아, 그렇다고 지금 먹으라는 건 아니니까 이거 사서 선물로 줍시다. 그리고 저는 이 꿀 먹고 싶어요. 꿀 모양 있는 탄산주스. 요거 두 개 구입해야지.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제가 팔아드릴게요. 어우, 저기 또 사람들이랑 모여서 막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 참 다정한 마을이야. 어? 잠깐만. 지금 서로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니죠? 어? 유혹하고 있나 본데. 아니, 탐비가 여기가 너무 낭만적이라 새 친구 사귀면서 뭔가 썸을 타는 듯한. 뭐 그럴 수 있지, 뭐. 시골 잠깐 여행 와서 뭐 썸 탈 수 있죠. 자, 그럼 저는 음료수를 사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피해줘야겠네, 자리를. 자, 여기서 찬바다씨 요거랑 저거 살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탐비한테. 어? 언제 여기로 왔지? 어? 탐비 뭐 먹고 싶었나 보다. 아, 뭐 사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귀뚜라미 팝콘은 없어요? 탐비한테 선물로 줄게요. 그거 딸기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딸기 탄산수. 찬바다씨가 이런 것도 만들어요? 요거 주자. 담비씨, 탄산음료 좋아해요? 어? 탄산음료요? 딸기 탄산음료예요?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제 동생도 탄산음료 공장하고 있거든요. 탄산음료 너무 좋아하죠? 어, 이제 또 시장에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많이 갔어. 어? 탄비도 뭐 살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사나 한번 볼까? 아닌가? 어? 뭐 샀다. 허브 콤부차 샀다. 허브 콤부차 사고 지금 자유의지로 제가 선물해준 거 먹고 있어요, 이거. 딸기 탄산수. 허브 콤부차를 샀어. 탐비의 취향은 허브 콤부차구나. 어, 그래도 탐비도 시장 와서 뭔가를 사니까 제가 여기 데려온 게 조금 보람이 있어요. 탐비씨 맛있어요? 근데 내가 선물한 건 맛있어요? 아, 근데 이제 늦었는데 갈까요? 자, 먹고 여기다가 내려놨습니다. 요 캔이 너무 예쁘다, 분홍색. 이거는 제가 집에 가서 버릴게요. 뭐 챙기고. 아, 그리고 낚시를 좀 하고 싶다고 했죠? 밤낚시 갈까? 아까 낚시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오늘은 낚시를 어디서 해볼까? 아, 우리 동네 여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진짜 좋아요, 여기. 이 징검다리 있는 쪽. 너무 예뻐. 여기가 진짜 아늑하고 너무 좋아. 그럼 이쪽에서 해야겠다. 어, 여기 막 빛나고 있는 팻말 있는데 여기서 할까요? 낚시 함께하기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에너지 단백질 요리도 먹었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가 많아요. 탐비도 뭐 이렇게 특성이 이것저것 있는 심이라 지금 아주 팔팔할 거거든요. 욕구가 아주 완벽합니다. 우리 밤새도 되겠어. 저는 이제 기운차게 뛰어가고 있는데 탐비는 할머니, 저는 대표가 되고부터 뛰지 않아요. 예전 사장님이 이렇게 걸었었는데 그때 참 멋졌거든요. 어머, 여기 미장원이 있네. 탐비 데리고 여기 좀 와볼까요, 내일? 탐비 머리 스타일 한번 해줘보고 싶다. 뛰지 않는 탐비, 도도한 도시의 사장님. 저는 그럼 먼저 하고 있을게요. 아유, 나는 밤낚시가 그렇게 좋더라. 낚시는 왜 해도 해도 안 질리는 거야? 심지어 낚시는 저 왜 이렇게 해도 해도 안 질려요? 어휴, 물고기 진짜 많다. 어휴, 커. 너무 커요. 이야, 여기는 물이 무슨 색색깔로 빛나고 있어. 근데 오랜만에 이마로 오니까 정말 옛 생각난다. 그때 벌레를 싫어하고 사장님한테 투정 부리던 막내 탐비는 이제 없어요. 투정 따위 부리지 않죠. 아니야, 가끔 부릴 수도 있어. 나는 낚시가 좋아요. 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근데 할머니 비가 오는데요. 비 와도 공기가 좋다. 어머머머. 그리고 저 아까 전에 썸 탔는데 이거 책으로 써야겠어요. 맞아, 탐비는 출판사 사장이면서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약간 사람들한테 오픈 마인드로 다가가며 썸도 타고 이야기도 하면서 소재도 찾고 경험을 하는 거지. 경험을 쌓는 거야. 제가 아까 말했던 테트라 잡았어요, 탐비씨. 요거 미끼 없어도 잡히는 거. 근데 비 오는데요. 저 낚시하기 싫은데요. 낚싯대를 집어넣었네. 할머니는 비 오는데 왜 우산도 안 쓰고 낚시하세요? 할머니, 이제 가요. 집에 가요.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비 와요. 아유, 있어봐요. 이거 하나만 잡고. 탐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야? 그냥 우산 들고 서 있는 거야? 비 맞는 거 싫어하나 보네. 요거 하나만 잡고요. 그럼 걸음이 느리니까 먼저 집으로 가 계세요. 이렇게 가도 한참 걸릴 거야. 내가 잡고 따라잡으면 돼. 뭔가 조그만 거 잡았어요. 이게 뭐야? 이거 젤리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고기가 아니고 고기 모양 젤리 같은데? 이게 뭐람? 젤리 구피다. 젤리 구피.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젤리 구피. 되게 특이하고 이뻐. 이거 박제할까? 박제해보자. 요거 좀 걸어놔야겠다. 젤리를 박제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저도 집에 갈게요. 같이 갑시다. 그냥 바로 이동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집에 가는 길을 약간 오픈월드처럼 느끼면서 산책하듯이 가는 게 재밌어요. 이 마을에서 산책하는 기분. 근데 탐비씨 그 걸음으로 꽤 멀리 갔네? 어디까지 갔어요? 벌써 여기까지 갔어요. 이 다리 건너는 것도 좋아. 여기 이렇게. 예쁘죠? 나무 큰 게 저기 뒤에 있어가지고. 내가 따라잡았다. 탐비씨 같이 갑시다. 그러고 보니까 침대 지정을 안 해줬네요. 탐비씨 여기서 잘래요? 여기. 탐비가 여기서 자고. 오늘 손님도 없는데 그럼 저도 여기서 잘까요? 마침 여기가 지금 제 침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탐비씨는 좀 피곤했는지 방으로 와서 앉아서 쉬네요. 민박객이 없는 날에는 이렇게 같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나도 약간 민박객 느낌으로 같이 있어보고 싶었는데. 탐비는 TV를 보러 왔습니다. 무서운 거 보나 본데? 지금 새벽 4시 반에 좀비 영화 보나 본데요? 같이 보자. 무서운 영화 같이 보자. 탐비 좀 편한 걸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옷을 잠옷으로 갈아입고. 또 참 애기 같은 거. 옷을 이렇게 벗겨놓으니까 참 애기 같네. 무서워. 옷을 그냥 여기다 벗어놨어요? 저는 민박집 일을 좀 해야죠. 아무리 손님이 하나라도 손님이 즐기는 동안 저는 집안일을 좀 합니다.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집안일을 별로 안 했어요. 시장에 나갔다 오느라고. 세탁기 넣기. 잠깐. 여기 우리 민박객분들이 벗어놨던 빨래더미인데 혹시 뭔가 동전 같은 걸 남기고 간 게 있나. 주머니를 꼭 뒤지고 세탁기에 넣어야겠어요. 뭐가 들어있나? 옷이 90올레온이나. 이런 것도 쏠쏠하네. 밤샜네요. 좀이라도 자는 게 어때요, 탐비씨? 탐비씨, 여기서 자요. 여기서 게으르게 자세요.
아유, 바둑이가. 아, 여기 우리 할머니 침대인데. 약간 울상으로 보고 갔어. 탐비 여기서 잠깐 재우고. 어, 근데 여기서 자는 모습을 보니까 나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지? 어떤 내 손녀가 자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탐비가 원래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벤치에서 자던 심이었거든요. 고독한 사장이 그 벤치에서 자던 심을 데려다가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건데, 그랬던 심이 지금 되게 안정적이고 포근한 우리 할머니 집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아. 약간 과몰입인데 나 이 장면이 너무 뭉클해. 편해 보여. 이게 제 심이다 보니까 진짜 손님이 아니고 무슨 손녀가 온 것 같아요. 탐비야, 푹 자. 탐비 푹 재우고 저는 밤샌 김에 아침을 만들겠습니다. 탐비한테 뭘 해줄까? 어? 마늘국수? 또 고독한 출판사에서 자주 가던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에 마늘국수를 팔았거든요. 로스트 치킨도 팔았던 것 같은데? 아, 근데 거기는 뭔가 마늘국수가 생각이 나는 곳이었어. 오늘은 8인분까지 할 거 없이 4인분 하면 되겠다. 요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탐비가 곤히 자는 동안 이렇게 비 오는 거 보면서 칼질하기. 앞에 이렇게 풍경이 좋으니까 요리할 맛 나겠어. 그래서 마늘국수 따뜻하게 약간 매콤하게. 비 올 땐 좀 매콤하고 그런 거 땡기지 않아요? 일어나면 이거 먹으라고 해야지. 다 했다. 마늘국수 완성을 했고, 그리고 바둑이 밥은 밥이 많네요. 그럼 집안일 더 할 게 없고, 빨래를 돌려야 되죠? 빨래. 어? 빨래 안 돌렸는데? 빨래를 안 돌렸는데 왜 돌리는 게 없지? 꺼내서 옮기기. 건조기에 넣기. 자기 혼자 빨아줬나? 건조기에 넣고. 보풀 거름망도 청소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불나. 그리고 건조기도 안 돌렸는데 꺼내요? 이렇게 꺼내면 더러운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세탁기에서 안 되는 지금 버그가 생겼나? 그럼 할 수 없이 빨래통에서 해야겠네. 가끔은 이렇게 시골에서 뭐가 고장나면 바로바로 수리를 못하고 손으로 해야 됩니다. 아가씨 일어났어요. 탐비 일어났어. 어머, 탐비도 일어나서 저 일을 돕고 있어요. 이거 바둑이 오줌인데, 할머니 문 앞에 이렇게 오줌이 있으면 어떡해요? 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제가 막내여서 이런 거 다 도맡아 했었거든요. 근데 옷은 안 치우고 저는 힘들게 세탁기가 있는데 손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비는 그쳤다. 비가 그쳐 다행이다. 근데 흐려서 해가 떴는데도 안 보여요. 이 소리는 뭐지? 어머! 탐비 기타 잘 친다. 우와. 어머, 탐비가 기술이 기타를 잘 쳤었나? 기타가 왜 이렇게 높지? 이게 제가 탐비를 플레이했던 그대로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기타를 언제 이렇게 잘 치게 됐지? 뭔가를 많이 할 줄 아네요. 그럼요, 저도 심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근데 좀 전에 탐비가 그림을 좀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림 레벨이 높았거든요? 그림 하나 그려주고 갈래? 여기 와서 느낀 풍경을 하나 그려줄래요? 부탁을 해보자. 나는 옆에서 빨래를 할게. 여기다가 기타를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종종 오신 민박객 분들이 기타를 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뭘 그릴까요, 탐비가? 날씨가 이렇게 흐려도 제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저는 빨래를 여태하고 있고요. 아니, 이 모습이 너무... 괜찮아. 내 허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탐비씨. 이건 민박집 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그럼 건조기도 고장났는데 비 안 오니까 여기다 널어도 되겠네요. 거의 다 해가요. 다 그렸어요? 내가 빨래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와, 근데 잘 그렸다. 품질이 뛰어난 풍경화예요. 이 그림 너무 예쁜데요?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내 선물 맞아요? 나 이거 어디 걸어놓을래, 집에. 이거 손님들 방에다가 걸어야겠다, 여기다가. 여기 걸게요.
이제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심들이 민박계 분들이 오면 몇 개 또 부탁을 해가지고 아무튼 여기다가 하나 붙여둡니다. 자, 저는 이제 빨래를 다 했어요. 아유 힘들다. 아유 못해 먹겠네. 첨가물 넣기, 꽃 첨가하기. 어? 꽃 좀 첨가해볼까? 우리 집 앞에서 키운 국화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어? 근데 여기다 꽃 넣었더니 향기가 나비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어? 섬유유연제 넣은 거야. 자, 이거 빨랫줄에 넣겠습니다. 비가 더우면 안 되는데. 어? 근데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 빨래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향기 나는 물은 잠깐 둬야겠다. 탄비신 어딨죠? 아, 그리고 탄비씨 아침 먹어야죠. 아점아점 식사라고 부르기. 밥 먹고 이제 혼자 왔으니까 제가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탄비가 가고 싶던 데는 가봤고. 아 진짜 그 우리 동네 미장원 가볼래요 탄비씨? 머리 스타일 한번 바꿔볼래요? 탄비는 바빠서 오늘 저녁에 가야 돼요. 지금이 일요일인데 주말 동안만 휴가로 온 거예요. 토요일이랑 일요일. 아 마늘국수 오랜만이다. 요즘엔 제가 자주 가던 포장마차 잘 안 가거든요. 지금은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좀 외로워요. 아우 내가 나중에 샌미슈노 가면은 한번 거기 서점인지 출판사인지 들러볼게요. 오늘도 그 옷 입을 거예요. 다른 옷을 한번 입고 가볼까? 이 옷을 입는 게 어떨까? 제가 이 오피스룩에 맞는 머리를 한번 해줘보는 거죠. 자 그럼 갑시다 탄비씨. 우리 동네 미장원으로. 자 여기가 우리 동네 미장원인데 이 옷에 딱 맞는 머리 해줄 수 있을까 들어가 보자. 아 근데 지금 제가 탄비는 좀 자서 괜찮은데 꽃밭 심은 밤을 꼴딱 새서 여기서 좀 낮잠을 자야겠어요. 저 잠깐 자고 해줄게요. 나는 노인심이라 너무 무리하면 큰일 나서 좀 자고 머리 해줄게요. 탄비가 뭐 하려나 내가 자는 사이에. 아 우리 마을에 이렇게 입고 다닌 사람 없는데. 어? 여기도 꽃이 있네. 아 이것도 내가 심은 건데. 어? 연구라는데요? 이것도 약간의 자료조사가 아닌가. 탄비가 앞으로 책을 쓰는 데 있어서 탄비한텐 모든 게 자료조사죠. 구멍가게 뒤에 있는 국화? 뭔가 영감이 떠올라. 어? 저 일어났어요? 낮잠으로 되찾은 활력. 잠깐 잠을 자는 것만큼 활기를 되찾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 졸린데. 그래도 지금 손님이 와 있어서 편하게 못 자나 봐요. 그러면 한번 스타일을 해줘 볼까요? 요쪽에 있는 자리에선 한 번도 안 해줘 봤어요. 여기서 해줘야겠다. 약간 또 이렇게 시골 미용실에서 한 게 더 트렌드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 저 그러면 유행의 선두주자 되는 거예요? 도시엔 없는 스타일 해주시는 거예요? 어? 뭐야 난 이 의자를 선택했는데 저기로 가네요? 여기가 편한가 봐. 자 탄비는 어떤 머리를 하게 될까? 꽃바심이 생각하는 도시의 머리는? 오! 너무 예쁜데? 탄비씨는 단발 말고 긴 머리도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이 복장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 요런 머리도 있고. 자 이번엔 가위질을 좀 해야 돼요. 자 이번 머리는 오! 단발! 단발 괜찮죠? 이 머리 제가 좋아하는 CC인데 이쁜데요? 성숙해 보이고? 할머니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머리 세 번 정도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두 번째 머리가 이상하던데 이번엔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저의 다음 제안은 아 꽃바심 엉덩이 흔들면서 되게 신나서 하는 거 봐. 자 이번에도 엄청 예쁠걸요. 자 어머 이거는 레트로한데 머리가? 아니 이거를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싶어. 한번 찍어줄까요? 사진 찍기 탄비 여기 붙여놔야겠어 모델로. 요 머리로 일어나 보세요. 이 머리로 일어나 보세요. 아예 안 되는데. 아 원래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아유 아쉬워라. 아유 아쉽게 됐네요. 이렇게 붙여주고 싶었는데 그 머리를 다시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아 근데 다시 비가 오고 있어요. 비 오니까 차 한 잔을 같이 할까? 어? 천바다 씨가 지나왔는데 천바다 씨 우리 집 가나 본데? 여기 올라가면 우리 집인데? 아 나 집이 없는데 지금. 아 이거 따려고 천바다 씨 귀농해서 아주 여기를 만끽하며 지내고 있구나. 아우 할머니 안 계신 것 같네. 가야겠다. 자 그럼 저는 탄비한테 커피 한 잔 타주겠습니다.
여기가 카페거든요, 사실. 미장원 겸 카페. 비 오는 날 이렇게 풍경 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거 어떨까요? 찬바다 씨도 부르고 싶은데 아우 너무 멀어요. 어머, 그리고 여기 내가 표지 모델을 했던 낚시 잡지가 있네. 탐비 씨 이것 좀 보세요. 어? 졸려요? 어, 탐비 피곤한가 봐 또. 저는 종종 낮잠을 자야 해요. 할머니 서서 잠자는 방법 아세요? 제가 예전에 썼던 책인데. 근데 그건 사실 어려운 방법이고 이렇게 누워서 자야죠, 잠은. 어, 탐비는 많이 피곤한가 봐요. 이제 또 도시로 올라가면 샌미션호 가면 또 바로 일을 해야 돼서 충전 중. 어, 저는 그 사이에 차도 한 잔 마시려고 타고 있어요. 진한 홍차. 어, 이제 저녁에 가야 된댔는데 또 일어나야 되는데. 어우, 일어났다. 또 깨울 뻔했는데. 탐비 씨, 그러면 우리 단체 사진은 둘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찍을까요? 어, 근데 바깥이 지금 너무 어두워서. 할머니, 저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 돼요. 여기서 너무 편하게 쉬다가요. 여기 안에서 찍죠 뭐. 여기가 되게 밝고 이쁜데. 좀 있으면 기차 시간이니까 서두릅시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해준 머리 생각해보세요. 자, 이쪽 보고. 어, 미용실에서 같이 이렇게 탐비랑 찍은 사진은 이걸로 해서 집에 걸어놓겠습니다. 저거 이거 차 한잔하고 이제 갈게요. 자, 탐비의 기차 시간이 될 때까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탐비 너무 반가웠어요.